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마지막에 로그 부등식 문제 하나 떴는데요. 그닥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술술 풀리는 문제니까. 풀어놓고 나면 사실은요. 뭐 근의 분리 같은 형태로 그냥 사실은 2차 함수에 관한 문제로 다시 또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는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지수로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면, 2차의 중요성을 느꼈다면요. 2차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2차는 마스터라고 와야 돼.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아주 기본이고 근간이다. 근간. 이해 갔어? 자, 문제 풀어갑니다. 로그 2의 3x 플러스 3. 말이 로그지. 사실은요. 옛날 문제라고. 옛날 문제. 그렇죠?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k. 그렇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개수가 2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요? 2개래. 2개.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의 범위요. 범위를 잡아라. 단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자, 이 문제에서요. 일단 뭐 풀면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수로그인데 봐. 밑이 2인 로그, 2인 로그.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올 수 있죠? 예.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놓고 나면 이 부등식은요. 이렇게 간단히 끝나죠. 이렇게 돼요. 결국 2차 부등식이지, 그치? 요거 하나 빼놓으면. 사실은 이게 로그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작년에 배웠었던, 뭐예요?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2차 부등식 이제, 방정식은 부등식이건, 항상 해당한 함수가 해당 방정식과 부등식을 먹어.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지금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이걸 해석하려면 이제 여기 있던 이놈을 뭐라고 할까? fx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수를 자꾸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근의 분리라든가 기타 등등이 처리가 돼. 이해 갔니?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냐고.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차가 기본이야. 함수를 이해한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석한 능력을 기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던 함수가 지수로 바뀌던 로그로 바뀌던 유물함수 바뀌던 간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2차 함수에 관한 것들을요 날라다니게끔 마스터하고 오잖아. 일단 빨간색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 대칭축 얼마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3. x컬 2분의 3이 대칭축이에요. 드르르. x컬 얼마야? 보여? x컬 2분의 3이 대칭축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그쵸? 이해 갔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요 빨간색 그래프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잘 들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x축 아래쪽에 있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이걸 이해해야 돼. 따라서 얘가요, 요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두 개가 딱 되도록 해라. 이런 거 아니야. 정수에서 두 개. 그러면은요. 이젠 당연히 y값이 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의 범위에 함수값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요 부등식의 정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x축 아래쪽이 있어야만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는 뭐니 이게 나타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 네.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정수 x가 두 개 있어야 된다고. 두 개 누굴 먹어야 될지 뻔히 잡혔죠. 왜요? 2분의 3은 1.5니까 잘들 1.5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 여기에 아 여기에 1이 있겠구만. 여기에 2가 있겠구만. 여기에 0이 있겠구만. 여기에 3이 있겠구만. 즉 2분의 3이 대칭축이면서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범위, 정답 범위 빨간색, 이 범위 내에서 정수가 두 개가 있으려면은 그 두 개는 반드시 1하고 2가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1달라.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대칭인들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4개 먹을 거 아니면 곤란하다고. 이해 갔어요? 또는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는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빨간색 그래프가 x축과 두 번 만나면서 2와 3, 4, 1과 1 이렇게 지나가야겠네. 그치? 좋아. 이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픽스시키는 근의 분리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간다. 첫 번째
3별씩 D가 0보단 더 커야겠죠?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단 커야 돼. 두 번째, 대칭축이요. 대칭축은 확정돼 있습니다. X equal 2분의 1에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쵸? 세 번째, 경계선의 함수값인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이거니까 어느 쪽 한쪽만 봐주면 돼. 왜? 이쪽이 결정되면 이쪽은 결정될 거거든. 이해 갔나? 경계선 F2 값이요. F2 값이 0보단 작은 건 확실합니다. 0보다 작은 건 확실, 이렇게 그래프가 픽스되려면 0보다 작은 건 확실해요. 그러면요, 0이 돼도 돼, 안 돼? 0이 돼도 지금 여기가 등호가 있지요. 등호가 있으니까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0 들어갑니다. F2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작으면 안 되거든. F3 값. F3 값은요? 예. 네. 어디까지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3에서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다 위에서 되는 거니까 F3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용서가 되는 건 이런 것 살짝 여기까지 용서가 되는 거지. F3 값은 0보다 더? 네. 커야겠다.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 돼. 요거야, 요거. 빰빰빰빰인데. 야,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함수값이 전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그네블리 때 얘기했었어. 그렇죠? 물론 이 범위를 구해서 구하더라도요, 여기 안에 이거보다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날라가.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죠. 이것도 신경 쓸 거 없겠고, 요 두 가지만 만족하는 K의 범위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야. 그렇죠? 이게 그네블리다. 안 되면 그네블리 이참새 그래프 어?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요 픽스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뭐야? 판별식 대칭축 경계선의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경계선의 함수값. 그런데 이번엔 경계선 함수값 중에 요거 F2값이 음수인 놈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료로 블록이니까 얘도 끝났고 확정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따지면 돼. F2값 갑니다. F2 빰빰 4 다음에 마륙 마구 마오 마오 K. 얘는요 마오 플러스 K가 0보단 작거나 같으면 돼요. 다시 X에 1을 넣어봐. 4 마륙 마구 마오 플러스 K가 0보단 작거나 같다. F3요 9 다음에 339 마삼 케마 3 케마 3의 0보단 크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 K는요 예, 5보단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고 K가 3보단 크다. 예, 이게 우리가 찾는 저 그래프가 이렇게 픽스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정수 몇 개 해당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수 1, 2 두 개만 먹게 된다고. 답은 K는요 3보단 크고 5보단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다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로그편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지만 사실은요 문제를 낼 게 없었나. 사실 로그 관련된 거는 밑이 2일 것 같아요. 사람이 내려면 이렇게 되든가 뭐 2분의 1, 2분의 1 다음에 바꿔놓든가. 그쵸? 이거 좀 너무 심했죠. 그쵸? 뭐 이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치? 뭐 이렇게 이래도 요 정도까지만 묻더라도 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는 건데. 그쵸? 이렇게 했으면은 뭐 비교하면서 뭐 샥 바뀐다든가. 그쵸? 그런데 아주 순진하게 줬어요. 그쵸?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줬고 이건 뭐 이거 바꿔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작년에 배웠었던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2차 반응식 이런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 방정식은 관계에 불과하고 2차 함수에 관련된 건 날라다녀야 된다.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 언제든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 이해하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